부산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가 5월 11일 15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의회는 예산안 1건, 조례안 54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70건의 안건을 심사했는데요. 이 중 62건은 원안 가결하고 4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소득, 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부산시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안 1조 50억 원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549억 원, 구군 조정교부금 1,136억 원, 동백점 발행 100억 원 등으로 시의회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1, 2, 3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11일 열린 5차 본회의에서는 17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며 회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민들과 끝없이 소통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